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야당의 오선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비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와 또 철저한 응징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자국민을 지킬 의지나 용기나 자신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국민 여러분께 앞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보다 북한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자신이 없다면 그만 물러나시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적국인 북한군이 무참히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분하고 비통하고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우리 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군입니까? 북한의 만행을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이 살해당했습니다. 심지어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인 구출 작전을 명령했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역말리 아대만이라도 단숨에 달려갔던 우리 군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과 몇 킬로 앞에 우리 국민도 방치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 존재가 북한이기 때문입니까? 실종되었던 해수부 공무원은 우리 군이 보는 앞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그 옆에는 군도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이미 미군 측에서는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이 사살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보냈지만 북한군을 더 믿고 싶었던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의 야만적인 살인 행위를 방치한 군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변명으로도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무참히 살해되고 불태워지는 만행을
버젓이 하긴 하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강행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이 사살된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북한 고속정의 폭침을 명령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위협이라도 가한다면 철저한 응징을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야 옳습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모두 확인한 이후에 진행됐던 23일 군 장성 진급 신고식에서도 평화만 외치다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구걸하는 것이라면 그런 평화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만행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이에서도 대통령은 헤드셋을 끼고 아카펠라 공연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여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자진 월북이라느니 북한의 코로나 대응일에 이었다며 고인을 욕보이고 북한의 만행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당성마저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 안보 체계에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국회는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군의 대응을 1분 1초 단위로 확인해서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